주말시 아이스 라떼 핸드드립 나왔습니다. 이거 다크문 브랜드고요. 아프리카 3종 브랜드 향이라서 은은한 베리 뉘앙스가 있는데 네. 메인의 맛은 초콜릿과 묵직한 느낌이 드는 커피입니다. 잘 드세요. 바에서 이렇게 원래 직접 일을 하시는 건가요? 드립은 옛날부터 제가 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진짜 바쁠 때는 헤더 바리스타랑 번갈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립하는 것도 좋아해서 덕분에 많은 분들이 브루잉 커피를 많이 드셔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기존에 당국 분들도 보셨다고 해서 그분들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커피는 어떤 커피 추출하시는 거예요? 브라질 라고아라는 커피이고요. 견과류의 고소한 느낌, 곡물의 단맛이 있는데 애프터가 되게 클린해서 브라질 커피 중에서는 고급 스페셜티 커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브라질 커피가 산미가 그렇게 튀지도 않고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적합한 그런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뽑진 않지만 고소한 게 메인인 라인들을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크문 블렌드 같은 게 묵직한 블렌드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드신 분들이 드립으로 넘어왔을 때 징검다리 같은 커피인데 고소한 싱글이라든지 고소한 드립 커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산미 있는 것만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쓴맛도 싫어하고 산미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손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한국의 견과류, 곡물의 단맛, 뭐 미숫가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브라질 커피나 아니면 코스타리카의 몇몇 종류, 엘살바도르의 몇몇 종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포진했을 때 생각보다 수요가 많고 이거를 손님들이 편하게 먹을 수도 있어서 이런 고객층에 대한 좀 니즈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되게 산미가 센, 그러니까 이미 드립을 드신 분들, 에티오피아 내추럴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징검다리 같은 그런 다크문 블렌드가 있고, 중간에 쓴맛도 싫어하고 산미도 싫어하는 분들이 먹는 고소한 느낌의 싱글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독특한 커피, 에너로빅이나 맥주 뉘앙스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저희는 그렇게 네 가지를 계속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커피 내리실 때 네. 물을 10g 정도씩 부어주셨잖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 많이 나요. 잘못해서 15g 묻잖아요. 다시 내릴 때가 있어요. 되게 섬세한 느낌이 드는 커피 있잖아요. 처음에 레몬그라스 같은 느낌이 있다가 복숭아 같은 느낌이 있다가 또 맛이 안 나다가 뒤에는 그냥 약간 파인애플 같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플로럴한 느낌이 바뀐다.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물 조절을 잘못하면 그 맛들이 몇 개는 사라져버려요. 그게 몇 가지가 사라지면 한 가지 맛이 나고 되게 밋밋하게 돼서 이게 플랫한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물 조절이 조금만 달라져도 사실은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다시 추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10g 모여있는데 보다 오! 이렇게 돼서 처음에 제가 커피 전방에 있을 때는 점들이부터 시작해서 2인분, 3인분 되게 물줄이 굵게 하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컴포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해요. 몇 년 사용한 지가 약간 좀 티가 나는 건데 전방에 있는 동포트가 10년 넘게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되게 멋스럽다. 차를 오래 타면 그 차가 나한테 맞게 그렇게 변형되는 것처럼 이게 주전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10년 넘게 한 친구?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브라질. 브라질? 커피를 소분해서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바쁠 때는 소분하는 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바쁜 시간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도 예열을 하세요? 테이크아웃 컵 예열이나 예냉 하려고 노력해요. 아이스도 얼음을 미리 좀 넣어놓고 따뜻한 것도 약간 한 10분의 1 정도?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또 뜨거워서 이 자체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드드립 방식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매장에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꾸준히 하는 보통의 사람들인데 꾸준히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우리 매장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차량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보통 사람이니 감의 요소가 좀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매장에 어떻게 보면 캐릭터성이 될 수 있고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끔 내렸을 때 너무 맛있으면 내가 먹을까? 이 하리오 드리퍼가 이게 작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낙차가 높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낙차가 낮게 이렇게 하는데 한 잔씩 한 잔씩 하다 보니까 굳이 2인분 드리퍼가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잔을 주문했을 때 그 한 잔을 위해서 그라인딩을 하고 오롯이 그 한 잔에서 나올 수 있는 커피의 어떤 것들을 손님들한테 전달하는 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커피나 이 커피는 같은 콜롬비아 IPA지만 맛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콜롬비아 IPA 따뜻한 거 한 잔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씩 넣어두고 정리를 해야 좋더라고요. 네. 보티티가 오른쪽 계단을 내가 지금 지하 공간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드립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하루에 몇 잔까지 내려보셨어요? 개수는 모르겠는데 출근해서 드립하기 시작해서 식사 시간 빼고는 계속 드립했던 저희 매장이 새로 와서 우리 매장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물어보실 때 저희는 핸드드립 커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재밌는 거는 바리스타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에티오피아 중에서 월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포탕도 나고 티 같은 느낌도 있고 복숭아, 파인애플 뭐 이런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드리면 나 산미 있는 거 절대 싫어하는데 그거 드시고 오이 너무 맛있다고 근데 처음부터 약간 뭐 너무 애너로빅이라든지 아니면 에티오피아 내추럴인데 너무 찐득한 베리 뉘앙스 나는 것들 하면 깜짝 놀라시는데 복숭아, 쿨피스 이런 걸 얘기하면 산미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산미 있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산미를 찾지 못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산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커피를 소개할 때 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산미 있는 거 싫어해요. 근데 향이 좋은 게 좋아해요. 근데 쓴맛도 싫어해요. 그럼 뭐지? 그냥 카트에서 그런 커피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산미 좋은 게 그 향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커피가 좋으셨어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보고 그런 것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동네 주민이세요. 그렇게 많이 사랑해요. IPA 주문하셨어요? 네, 맞아요. 아, 어떤 거예요? 이게 IPA입니다. 저랑 반씩 나눠서 드시면 안 돼요? 저는 말. 제가 먹겠습니다. 네. 맑으세요. IPA. 비케이님 성수에서 많이 지나가다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제 옆모습 보고 설마 김민준이 아니시겠지 했는데 또 아메리카노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핸드드립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평일 라인은 주로 아메리카노가 많이 들어오고 주말에는 브루잉이 많이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아메리카노랑 브루잉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갈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감사하죠. 왜냐면 스페셜티 로스터리에서는 그 싱글 오리진이 많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지금 물은 왜 버리신 거예요? 아, 89도라서요. 두 잔 물량을 한꺼번에 담아서 추출하지 않으시고 네네. 한 잔 물량씩 추출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커피라 할지라도 커피 맛을 보면 디테일하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님 한 분이 주문하셨을 때 그 한 잔에 대해서 오롯이 그라인딩하고 나서 또 추출하고 그다음 그거를 손님들한테 서빙하는 게 스페셜티 커피에서 다양성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큰 맥락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디테일한 맛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르다면 다르게 내가 맛을 보고 나서 커피의 다름을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커피는 오롯이 그 주문하신 한 분한테만 나가는 거고 똑같은 다크문이지만 다른 커피
커피라고 저는 생각하고 손님한테 서빙하거든요. 커피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처럼 맛의 표현들이 계속 달라지는데 같은 커피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맛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손님들이 알았을 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커피의 다양들을 즐길 수 있겠구나. 매일매일 다크문을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다크문을 먹지만 똑같은 맛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오늘 어떤 맛이 날까? 오늘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그분도 느끼시고 의뢰성이 먹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커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집에서 커피를 내리신 분들이나 가게에서 이제 커피를 직접 손님들한테 알리고 계신 바리스타님들 커피 추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그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그거를 얼만큼 깊이 있게 파고 완성도 있게 하느냐, 자기의 어떤 그 방식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많이 잘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고 또 매장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자기의 것들을 완성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매장에만 볼 수 있는 캐릭터성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